자, 오늘 정태근 팀장이 가지고 온 오늘 기대해도 괜찮을 종목 SK텔레콤입니다. 어제도 이야기가 나오면 상승이 나왔는데 지배구조 개편에 따른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SK텔레콤의 상승 이후로 많이 회자되고 있고요. 아니다, SK텔레콤 오늘은 좀 내려갈 것이다. 오히려 분할 후가 걱정되는 SK텔레콤의 가치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상반된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오늘 기대해도 괜찮을지 SK텔레콤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네. 바로 그럼 정태근 팀장님께 뭐 여쭤볼게요. SK텔레콤. 네. 어제 뭐 다시 한번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뭐 그전부터 계속 이야기 나왔지만 조금 네. 이제 하나씩 하나씩 구체화되는 것 같은데 이 SK그룹의 지배구조 개편 어떤 추이로 나타날 걸로 보세요? 일단은 뭐 시장에서 예상하는 부분대로 진행이 될 것 같아요. 인적 분할 방식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서 네. 중간 투자회사 이런 부분들에서 합병도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게 되면서 일단 간결한 구조로 좀 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지금 공정거래법상 뭐 지분 구조에 대한 부분도 정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배구조 개편은 뭐 이전에 현대중공업도 그렇고 대림산업도 그렇고 그 인적분할 통해서 중간 지주사 전환을 했었기 때문에 SK텔레콤도 그 연장선상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특히나 뭐 서두에 지분구조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이 지분구조 정리를 위해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어쨌든 그 지배구조 개편, 그 지주사 전환 같은 경우 소위 말하는 M&A 이슈와 상당히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이 인적분할 그 지배구조 개편을 진행했을 때 주가 상승하는 경우가 상당히 좀 많고요. 그리고 또 지배구조 개편을 하게 되면 또 회사 가치에 대해서 또 증권사에서 가치 산정을 또 하거든요. 그러면서 네. 또 올릴 수밖에 없어요. 가치 산정을.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주가 상승하는 경우가 많은데 일단은 뭐 지배구조 개편 이슈로 인해서 일단 상승할 가능성이 있고 지금도 어차피 상승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면서 그 분할 방식도 주주들한테는 좋은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LG화학이 LG 에너지 솔루션을 물적 분할하기 위해서 요걸 그렇죠. 되게 많이 먹었거든요. 근데 요즘에 뭐 빅히트 예. 이야기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인적 분할을 진행을 하게 되면서 기존에 있는 회사의 지분과 그리고 분할한 회사의 지분 동시에 가져가게 되면서 소위 말하는 뭐 가치 성장 두 가지를 다 가져간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회사 측면에서도 가치가 올라가는 측면이 있고 그리고 주주 측면에서도 어쨌든 얻어가는 게 있다라는 부분들. 그래서 이 지배구조 개편을 통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SK텔레콤이 좀 고인물이라 생각을 했는데 이번 지배구조 개편을 통해서 조금 쇄신을 진행한다라는 부분들 이런 것들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지배구조 개편 같은 경우에는 하닉스의 어떤 지배구조 개편을 통해서 뭐 지분구조 조정이 들어가게 되고 이 지배구조 개편이 마무리가 되게 되면 또 M&A를 진행할 거고 이런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네. 분기 배당 같은 경우에도 2021년부터 이제 실적과 무관한 정액 배당을 한다고 그러는데 최소한 만 원 정도는 가져가실 정도. 그러니까 지금 주가 정도면은 한 3% 정도밖에 안 되는데 작년 저점 기준으로 보게 되면 10만 원 기준에서 10% 10만 원 정도 하게 되면은 한 7%까지도 가능한 그런 수치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기말 배당뿐만 아니라 뭐 분기 배당까지 진행을 한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뭐 안정적인 실적에 대한 자신감도 있겠지만은 네. 이 안정적인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어떤 자회사의 성장 이런 부분들까지 전반적으로 우리는 다 자신이 있다. 이런 뭐 자신감을 좀 피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신감 피력들이 회사에만 좋은 것들이 아니라 주주가에도 뭐 긍정적으로 작용될 요인이 있다 보니까 네. 전반적으로 뭐 긍정적으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아쉬운 부분은 이제 어쨌든 SK텔레콤이 뭐 인적 분할해서 주주들을 네. 만족시킬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럼 사업이 나눠지는 거잖아요. 네네. 이런 것들은 조금 좋지 않다라는 의견들도 좀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최종적으로 그 인적 분할을 하게 되면서 진행된 지배구조 개편이 저는 결국에는 SK가 호재라 좀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배구조 개편 이후에는 인적 분할 이후에는 SK텔레콤은 그냥 제가 봤을 땐 그냥 깡통이 된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이전에는 뭐 인적 분할 진행하게 되면서 여러 가지 뭐 이 SK텔레콤의 가치를 자회사 가치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계속해서 비행기를 태우겠지만은 이 비행기를 태우고 난 이후에 이제 분할하고 난 뒤에 땅에 내려왔을 때는 이제 SK텔레콤은 그냥 낙동강 오리알이 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네. 봐지거든요. 왜냐하면은 인적 분할을 진행하고 난 이 SK텔레콤은 조금 전에도 화면에 나갔지만은 이제 그냥 진짜 말 그대로 낙동강 오리가 되면 순수 통신회사, 금융회사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SK텔레콤이 그동안 계속해서 이 탈통신 이 부분을 외치게 되면서 이 비통신 부분의 매출이 37%까지 올라가게 되면서 이제 소위 말하는 가치주에서 성장주로 갈리는 그런 면모를 좀 보였었는데 네.
이제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좋은 자회사를 다 뺏겨버린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지금 뭐 자회사인 11번가, 뭐 ATT 캡스, 그리고 뭐 티맨 모빌리티, 원스토어, 그리고 ICT 뉴비즈 같은 새로운 자회사들이 많이 생기는데 이게 SK텔레콤 홀딩스 쪽으로 다 뺏겨버려요. 그러니까 돈 되는 자회사들, 그러니까 말 잘 듣는 자녀들이 다 뺏겨버리는 거죠. 아빠한테. 아빠한테 뺏긴다고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엄마는 이제 없어진 기대가 된 건데 비교가 좀 적절치 않아서 죄송합니다. 어쨌든 이 알짜 자회사를 다 뺏겨버리게 되는데, 그리고 특히나 11번가 같은 경우는 지금 아마존과 협력을 통해서 그러니까요. 지금 글로벌 사업도 진행을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게 지금 국내 쪽에 해외 직구 사업이 조금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아마존과 협업을 진행하고요. 그리고 이 11번가하고 이제 앞으로 이베이 코리아 같은 SK텔레콤 이베이 코리아도 합병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베이 코리아 그리고 이 11번가 합쳐지게 되면은 이 이커머스 시장에서 네이버를 따돌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져요. 그러면 이베이 그 이커머스 시장에서 1위를 달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진행이 되는데, 이런 좋은 이슈들이 이제 새로 생기는 지주회사 쪽 다 뺏겨버린다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결국에 최종 승자는 새로 생기는 투자회사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아마 전과 후가 다른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것 같다는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은 뭐 정태근 팀장님이 SK텔레콤을 가지고 오셨다가 이제 더 정작 좋은 종목은 SK 지주사나 아니면 SK 홀딩스가 될 수도 있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한마디 SK텔레콤 정리해 볼까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전과 후가 다른 지배구조 개편. 알겠습니다. 네. 전과 후가 다른 지배구조의 개편, SK텔레콤에 대한 평가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한국금융지주와 SK텔레콤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 두 분의 전망처럼 정말 움직일지 확인을 해보시면 또 재미가 있는 오늘 하루의 투자가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기대해도 괜찮아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위드금융의 정태근 팀장, 레몬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두 분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